여러분들 오늘 이낙연이가 발언하는 거 보면서 저 깜짝 놀랐어요. 이낙연이 뭐라고 발언했냐? 아까 1대1 토론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문재인 청부고발장을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서 왜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했냐? 왜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했냐라고 물어봐. 응? 그래서 이 사건의 책임을 추미애한테 떠넘기는 거거든요? 나 깜짝 놀랐어. 이거는 윤석열이가 하는 얘기야.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르고 손준성이가 했다. 이거는 윤석열 캠프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질을 빗겨나가서 손준성이가 시발점이 손준성이라고 잡는 거지. 이게 왜 깜짝 놀랄 일이냐면, 시발점은 윤석열이에요. 이 청부고발의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의 검찰총장 시절에 손준성이라는 윤석열과 정보를 공유하는 그 검사가 청부고발을 한 건데, 갑자기 이낙연이가 왜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냐? 어? 심지어 윤석열에 대한 문제의식보다는 윤석열이가 문제 있는 거지, 이 사건은. 그쵸? 이 사건은 윤석열이의 문제인데, 손준성을 왜 시발점으로 보는 거야? 모든 검찰에서 일어난 사건은 지금은 윤석열이 시발점인데, 윤석열을 딱 잘라내고 손준성을 왜 거기서 임명했냐? 와, 그래서 왜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냐?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의 로비에 의해서 굴복해서 손준성이를 거기 앉힌 거 아니냐?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사단의 로비를 받아갖고 그 자리에 앉힌 거 아니냐? 이게 여러분들 왜 위험하냐? 손준성을 청부고발 사건의 시발점으로 보는 거는요, 윤석열 캠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이낙연은 윤석열의 대변인인가라고 한 거예요. 시발점을 윤석열로 봐야지 손준성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쵸?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자꾸 손준성이를 꺼내는데 그거를 이낙연이가 얘기하는 거야. 미쳤지? 어? 윤석열 전횡에 맞서 수사 지휘권 징계 청구를 단행한 장관에 대한 명백한 인신공격이죠. 그러면 내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낙연의 말에 의하면 손준성이를 추미애 장관이 임명했기 때문에 윤석열 측근이 아니라 추미애 사람이라고 떠드는 게 누구죠? 윤석열 캠프가 얘기하는 거야. 손준성이를 추미애가 임명했기 때문에 손준성이는 추미애 사단이다. 이거 누가 처음에 들고 나왔죠? 조중동이랑 윤석열 캠프. 그 얘기를 오늘 이낙연이 한 거라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그쵸? 윤석열 캠프에서 처음에 뭐라 그랬어? 손준성 추미애 캠프 아니냐? 이 내용이 여러분들 그냥 넘어갈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윤석열 캠프가 처음에 추미애 사단 아니냐고 떠들었었는데, 오늘 이낙연이 그걸 똑같이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 같이 얘기한 거야. 어? 이게 윤석열이가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추미애 팔고 지금 막 박지원 끌어들이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 이낙연의 가장 큰 문제는 진짜 이거는 무슨 이낙연은 윤석열의 대변인이 아닌가 나는 깜짝 놀랐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당시에, 내가 다 얘기할게. 내가 아는 만큼. 어?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쏘리. 추미애 장관님이 난리라 그랬어. 왜? 판사 사찰 문건을 손준성이가 만들었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추미애 장관님이 윤석열을 징계 청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난리라고 했더니, 그러면 자연스럽게 날리는 방법이 뭐야? 급을 낮추면 되잖아. 차장 검사니까 부장으로 낮추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손준성이가 나가고 다른 부장급이, 그쵸? 올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때 로비를 누가 하냐? 민주당 모모모모 의원들과 수많은 전화가 추미애 장관에게 옵니다. 거기에 플러스 노영민이 가세를 해요. 노영민이 가세를 합니다. 수많은 민주당의 다선 의원들이 추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손준성이만큼은
남겨둬야 된다. 노영민도 손준성이만큼은 남겨놔야 된다. 그러면 왜 민주당 의원들이 추미애 장관에게 전화를 했을까? 딴 거 아니죠. 검찰의 반발이 하도 세니까 노영민 실장은 당연히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화를 할 수 있죠. 대화를 할 수 있잖아. 청와대 비서실장이니까. 그러면 윤석열이가 이번에 인사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했겠죠. 노영민 비서실장한테. 그러면 노영민 비서실장한테 어떤 불만을 얘기했냐? 뭐 딴 거는 뭐 어떻게 된다고 치더라도 손준성 검사만큼은 좀 자리에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쵸? 그러면 많은 의원들이 추미애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전화도 했지만 바로 노영민 실장에게 로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의 로비가 민주당 국회의원 플러스 노영민에게 간 거예요. 팩트가 틀린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사단에게 로비를 받아갖고 손준성이를 차장에서 부장으로 그 유임시킨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과 노영민이가 윤석열 사단에게 로비를 받아갖고 추미애 장관에게 압력을 가한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어? 이해가 가시죠 이제? 반대로 얘기한 거야. 손준성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이가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과 노영민 실장에게 로비를 해서 뭐 이번 인사에 대해서 뭐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이 사람만큼은 좀 남겨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윤석열의 로비를 추미애 장관이 받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말도 안 되죠. 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과 대립하고 있고 징계 인사권 갖고 싸우고 있는데 윤석열 사단이 추미애에게 로비를 하겠습니까? 쿠션을 돌려갖고 로비를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당대표 누구야? 이낙연이야. 응? 이낙연과 그의 추종자들이 결국 로비를 받아갖고 청와대 노영민과 해갖고 추미애 장관에게 손준성이는 유임시키자라고 해갖고 손준성이가 남은 거예요. 어? 그치? 이게 여러분들 정론이에요, 정론. 근데 이거를 뒤집어갖고 어떻게 얘기했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에게 로비를 받아갖고 손준성이를 유임시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추미애 장관님이 아까 제가 이렇게 보는데 말을 아끼시더라고. 이게 팩트입니다. 어? 말을 많이 아끼셨어. 어떤 말을 많이 아끼셨냐? 여러분들 그 말 시간이 없어서 아까 추미애 장관이 뭘 얘기를 못했냐면 그 당시에 제가 검찰개혁회 때 저를 밀어낸 건 너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쵸? 당에서. 어? 그때 이낙연이가 저번 토론회에서 했던 얘기와 이번 토론회에서 얘기하는 게 말이 달라요. 그때는 지난 토론회에서는 이낙연이 당정청 합의에 의해서 추미애 장관님을 나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다가 추미애 장관님이 지난번 토론 때는 당정청 합의에 의해서 저를 방을 빼라고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발뺌을 하는데 그때 팩트를 알려드릴게요.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그 당시에 어떤 불만이 있었냐. 조중동이 계속 추윤 갈등이라고 여러분들 기사 많이 나왔었죠. 추윤 갈등. 추윤 갈등이라는 기사가 계속 막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이제 일명 뭐 이상민 그 다음에 뭐 몇몇들 있었잖아. 그 다음에 정성호 뭐 이런 대표적으로 추미애 자중해라라고 뭐라고 했던 인간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추미애 빨리 내려와야 된다. 추미애 빨리 내려와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게 당대표가 그 당시에 이낙연이었죠. 그러니까 이낙연이가 의지가 강했으면 지금은 추미애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민주당이 추미애에게 힘을 실어줬으면 검찰은 개혁됐어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어? 제 말 틀려요?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홀로 싸우고 있을 때 민주당이 오히려 추미애 너 내려와라. 너 자꾸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내려와라 그랬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너무너무 열받지만 그 당시에 이 당정청에서 이제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얘네가 만나갖고 처음에 어떻게 했냐? 동시 사퇴를 시키자. 동시 사퇴를 시켜야 되니까 다 얘기해 줄게. 윤석열 징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분위기 얘기해 줄게. 추미애 장관한테 윤석열 징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견책하라 그랬어요. 내가 그 당시에 지금 처음 얘기하는데 민주당과 청와대 노영민 이낙연 얘네들이 지금 이제는 말할게. 장영진 기자님도 알아요. 윤석열 징계 반대했어요. 그때 다 견책만 가자. 견책만 가자라고 했어요. 그때 추미애 장관이 끝까지 몰아붙여갖고 검찰 징계위원회를 소집을 하고 윤석열 징계를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추미애 장관님이 검찰 징계위원회를 소집을 해갖고 징계를 할 때 사실 세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최소 그 뭐 중징계를 때리려고 했는데 거기 왔던 검찰 징계위원회에 왔던 사람들도 로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까지 회의를 해서 결국은 두 달이 된 거예요. 진짜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야. 그 당시에 민주당, 노영민, 청와대, 윤석열 징계 반대했었어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님이 왜 그러면 이 얘기를 안 까냐. 추미애 장관님이 토론에서 이 얘기를 하면 결국 노영민이 나오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서 추미애 장관님이 억울하지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까지 있었냐? 노영민이 계속 추미애 장관을 압력을 가합니다. 전화를 해서. 다 얘기해 줄게. 추미애 장관한테 노영민이 계속 전화를 해요. 몇 번 통화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추미애 장관님은 5선의 당대표 출신이에요. 아무리 청와대 비서실장이 계속 전화로 가려고 뭐 징계는 뭐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추미애 장관님은 장관으로서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밀어붙인 거예요. 그 이후에 추미애 장관이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기를 안 받습니다. 제가 취재해 보면. 그러면서 청와대와 부딪히니까 노영민이가 결국 어떻게 했냐? 이낙연의 민주당과 힘을 합쳐갖고 추미애 방패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동료들에게 배신당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동료들에게 배신당했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였고 추미애 장관님이 결국 그러면 최후 딜이 뭐였냐? 윤석열과 내가 동시사퇴하겠다였어요. 추미애 장관님이 분해서 내가 그러면 윤석열과 동시사퇴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기다려주지 않고 추미애가 먼저 나오게끔 만들고 결국은 윤석열이가 뒤에까지 남아있다가 지금 뭐 지가 스스로 3월달에 관두고 대선에 나온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 취재하면서 다 알고 있었는데 차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었고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추미애 장관님이 여기까지 입에 입 밖으로 나오는데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낙연은 정말 윤석열 징계 반대 민주당 안에서 당론 그 일부 추미애 왜 이렇게 난리치냐 내년 선거인데 어떻게 하려고 하냐 윤석열만 키워주고 있다 지지율 민주당 빠지고 있다 이게 다 원인이 추윤 갈등이다 일부가 존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추미애 장관이 밀어붙인 거예요. 누군지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이낙연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노영민은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팩트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있죠. 이낙연이가 엉뚱하게 추미애를 손준성이를 임명해서 이사단이 났다? 개소리 하지 말아라. 윤석열이의 로비에 넘어간 것은 그 당시에 민주당과 노영민이었다. 오히려 추미애는 날리려고 했던 사람을 압력에 의해서 그것도 윤석열의 압력이 아니 윤석열의 로비를 받은 민주당과 청와대 일부 인사들에 의해서 손준성이를 그 자리에 앉히게 됐다. 팩트는 자꾸 가야죠. 이거 누가 얘기해? 나만 얘기하지. 그 당시에 취재하고 다 정보 우리가 취재하면서 그 당시에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갔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낙연의 오늘의 발언은 윤석열의 대변인 발언이다. 정신을 차리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예언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촉이 빠르죠. 지금부터 예언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게 나는 그런 게 와요. 오늘 내가 이렇게 보는데 희한하게 이낙연이 박용진을 향하는 눈빛이 굉장히 애처로워. 이낙연이 박용진을 쳐다보는데 박용진 의원님은 이러면서 조만간 박용진 후보 사퇴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지지 선언합니다. 제가 딱 보니까 호남 선거가 10월 1일이거든. 호남 선거 가기 전에 박용진이 후보 사퇴합니다. 딱 보니까 제가 이낙연 정세균 총리도 사퇴할 것 같다라고 맞췄지만 오늘 딱 보니까 지금 단 1%가 중요한 박용진한테 구애를 하더라고. 박용진에게 구애를 하더라고. 그럼 봐봐요. 왜 이게 가능하냐. 지금 박용진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난리를 치고 있죠. 박용진 나가라고. 박용진이 무슨 민주당이냐고. 박용진이 이낙연을 지지하는 순간 똥파리들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쵸? 박용진은 그걸 노릴 거예요. 또 박용진은 똥밀 필패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보면 호남의 지금 최대 승부처를 갖고 있는 이낙연 입장에서는 조만간 박용진이 호남 선거 전에 사퇴할 가능성이 많다. 왜 그러면 여태까지 본인이 소신 발언이라고 하면서 조국 장관을 비판하고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고 여러 가지 비판을 했던 것을 이낙연을 지지하면서 자기 코어 지지층 우군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용진은 똥파리의 응원을 받고 이낙연은 뒤에서 지지를 하면서 자기의 여태까지 잘못됐던 것들을 만회하려는 똥밀 필패. 제가 딱 보니까 박용진 사퇴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도로 갈 것 같아요. 이재명, 추미애, 김두관, 이낙연, 박용진. 이렇게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한번 지켜봅시다. 호남 선거 전에 박용진은 사퇴할 것이다. 아니면 호남 선거 직후에 사퇴 선언을 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박용진이가 나름 1.몇% 이게 젊은 층들의 표가 좀 있고 수도권의 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남 선거 이후에 사퇴하든가 호남 선거 전에 사퇴 분명히 사퇴는 할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